김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텐컬립이라는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야호! 자아창기 3부작의 완성, 마지막 완성되는 곡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청량하고 섹시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10개의 자아를 또 하나로 만드는 완성이라는 네. 타이틀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재현 군은 네. 요즘 덕질하고 있는 게 뭐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쁜 카페들을 카페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쁜 카페. 카페. 아, 그냥 찾아보기만. 가기 여기 여기 꼭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 카카오만 덕질이 되리만 해. 우리 태국은 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빠진 음식이 있어요. 오. 제가 최근에 평양냉면이라는 냉면을 정말 좋아하게 됐는데 아 이게 되게 아무 맛도 안 나고 약간 냉랭한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매력이 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를 이제 독재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근데 안 되겠다. 청소 용품. 아 용품. 용품.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다양한 커피들을 좀 먹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 브랜드. 네, 그렇죠. 아. 브랜드도 브랜드인데 이제 원두의 본맛 그걸 좀 찾아보려고. 백심.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볼펜을 좀 많이 연필이나 필기도구. 네, 필기도구를 좀 좋은 것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전필 막 이런 거.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네, 저는 자전거를. 역시. 자전거를 요새 항상 타거든요. 그래서 네. 자전거에 관심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요새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네, 네. 요새 다시 해리포터를 다시 정주행하고 있고. 좀 브랜드. 네, 저 그래 지금 현재 혼혈 왕자 아직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혈 왕자. 네. 해리포터 여러분 연락 주세요. 저는 요새 약간 여러 악기들이 약간 밴드 막 그런 영상들을 요새 자주 보고 있어요. 캐스터 눈치 같은 거. 네, 뭐 캐스터 눈치. 보컬이요. 네. 그리고 캐스 트라이앵글. 다 되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봤을 때 요즘에 그 카트를 좀 독질하고 계신 것 같아요. 카트라에 대한 거의 그냥 골든차일드가 덕질하고 있는 게임이죠. 그렇죠. 그럼 추천군은? 제가 최근에 또 빠지게 된 것은 네. 그 바이닐 감성이라고. 바이닐? 뭐라? 바이닐 감성. 바이너 감성? 아니요 아니요. 그 LP래요. LP. 네, LP. 컨테이블을 완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덕질을 하는 거여서 좋아요. 그 감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딱 네. 근데 대열이 형이 같이 방을 쓰다 보니까 네네네. 그 제가 틀면 좀 그렇고 네네. 자고 있거나 이렇게 쉬고 있으면 또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쵸. 나중에 대열이 형 없을 때 몰래 한번 틀고 그쵸. 그 감성에 취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그 대열이 형을 없앨 계획인가요? 대열이 형을 방에서 쫓아낼 계획 그런 계획을 좀 구상하고 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혁이 형은? 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요리를 잘하진 않지만 네네.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를 굉장히 덕질하고 있어요. 뭔 새끼요? 삼시세끼 차승원 선배님하고 네. 배진 선배님하고 선배님하고 진짜 재밌죠? 그게 너무 재밌어요. 약간 그 프로그램은 은은하게 재밌는 네, 맞아요. 맞아요. 힐링되는 자극적이지도 않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골든차일드 팀이 요새 덕질하고 있는 건 바로 우리 골든이 쓰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앨범이 또 새로 나왔으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희를 좀 많이 더 좋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저희 골든차일드 이번 앨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차일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